일삼 어? 주지 물 좀 먹을래요? 좋죠. 와 이거 시원한 게 좋네. 먹겠습니다. 아 시원한 게 좋아. 예. 마이크가 없어. 깜짝이야. 마이크가 없다고. 달라 그래 마이크. 뭐가 오고 있어? 마이크. 마이크. 아니. 근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미리 왔어. 아니 그러니까 너 지금 마이크 차고 들어오면 되는데. 네, 마이크 없지? 하나만 줘, 그 마이크 줄게. 진짜? 네. 아 이런 식이구나. 자 저희 첫 번째 미션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미션은 널 용서하지 않겠다인데요. 제시된 예시 상황 속에서 누가 가장 잘못했는지 자유롭게 토크한 후에 한 명씩 선택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토론 내용을 들은 제작진이 투표를 해서 제작진의 다수와 같은 선택한 멤버만 1점씩 획득합니다. 획득한 점수 따라서 차등으로 코인 드리겠습니다. 제일 잘못한 사람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싸움 잘하면 돼요. 아 이거 뭐야. 자 술자리에서 발생한 싸움 가장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한번 토론을 해봅니다.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지기로 한 세 친구 매튜, 진모, 도혁. 네. 약속 장소에 가장 먼저 도착한 매튜는 매튜 빨리 와서 안주 3인분과 고급 양주를 미리 주문했다고. 고급 양주. 매튜가 쏘나 보네. 이어 진모와 도혁이 도착하고 음식이 나오기 시작할 무렵 진모가 오늘 잡아놓은 여자친구와의 약속 시간이 당겨졌다며 자리를 떠났다. 아, 진모야. 진모야. 최악이다. 진모야. 아, 진모야. 최악이다. 일단 진모 최악이야. 아, 최악이야. 일단 저, 아니, 술 먹기로 해놓고서. 안 맞아야 돼. 어? 아 여기야 종훈이 형이래 종훈이 형. 아 그래. 아 그래. 아 진모야. 아 근데 진모 잘못했네. 자 일단 이후 매튜와 도혁은 수다를 떨며 3시간 넘게 시간을 보냈다. 주당인 매튜는 먹어보고 싶었던 양주를 즐겁게 마셨고 그렇죠. 술을 마시지 않는 도혁도 양주 안주 먹어요? 사진을 SNS에 업로드하며 술자리를 즐겼다. 일단 허세는 했네요. 일단. 이후 계산하려는데 함께 즐겁게 놀았으니 당연히 N분의 1로 계산해야 한다는 매튜에게 도혁은 양주엔 입도 대지 않았고 안주도 본인이 원해 조금만 먹었으니 먹은 만큼만 따지고 에이 되겠네. 5천원 도혁 누구야. 5천원 진짜 도혁 잔챙이네. 잔챙이. 이거는 사실 그냥 네가 오늘은 내가 돈이 없으니 살아는 게 낫지 5천원 내겠다는 거야. 판 깨겠다는 거야. 그 자리 같이 앉아 진짜. 야 5천 5만원도 아니고 5천원이 말도 안 돼. 아 근데 저거 좀 애매하긴 하다. 자 1번 혼자만 마실 술을 비싼 걸로 주문해놓고 N분의 1로 계산하자는 매튜. 자 2번 여자친구와 이중 약속을 잡고 중간에 떨어버린 진모. 진모는 나가 죽어야 돼. 진모는 아니, 나 몰입해서 그래. 야. 몰입해서 그래. 진모는 자, 3번. 3시간 동안 즐길 건 다 즐기고 내가 먹은 만큼만 내겠다는 돈. 야, 이거. 일단 얘네들은 친구 하면 안 돼. 근데 이거는 친구가 아니다. 우리 친구 사이에 이 세 명의 스타일 다 사실은 최악이야, 최악.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맞는 스타일이야. 저는 일단은 여기서 최악은 일단 저는 매튜라고 봐요. 본인이 원하는 이 고급 양주를 시키고 본인이 원하는 먹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걔는 멀리서부터 자기가 양주를 비싼 걸 먹겠다. 그렇지. 그리고 남의 돈으로 먹겠다는 거죠. 분명히 친하면은 도혁이를 분명히 알 거냐 술 안 먹는 거를. 그러니까 고급 양주를 시키려면 이거 동의를 얻어야 돼. 얻어야지. 아예 얻어야지. 우리가 원래 먹던 거다. 그러면 그럴 수 있어. 그렇지. 아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닌데 내가 혼자 먹고 싶었던 걸 시켰는데 왔는데 나는 지금 부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아 매튜는 지가 싸야 돼. 아 저 정도 액션이면 그럼, 지가 싸야 돼. 지가 싸야 돼. 예. 매튜가 조금 약간 설치는 스타일 같아요. 아, 이름부터 설치잖아요. 예. 매튜가 뭐야. 매튜라는 이름으로. 나한테 걸리기만 걸려가지고 혼쭐내줄 거야. 자기가 쌌으면 완벽한데 그치? 예. 그리고 진모는 사실 그 중간에 뭐 가도 그래 가라. 아 진모 얘기하지 마. 근데 진모는 네. 오늘 이 지금 사실 세 번째 중에 여기에 지금 논외야. 아니 그래, 논외야. 그래, 따로 얘기해. 그래, 그래. 따로 얘기해. 이 친구는 앞으로 모임에 사실 자주 부르기 힘들어. 부르면 안 돼 쟤는. 근데 진모가 나중에 입금해줬어요? 아니 진모는 야 진모는 그냥 여자친구 만나 끝이야 그냥. 형 스타일이잖아. 형이 그랬잖아. 나? 아 얘는 총각 때. 아이 안 그러지. 윤만 형이랑 재석이 형이랑 헤어지고 형 혼자 만나고. 석삼 형 예전에 우리한테 집에 가겠다고 그래놓고 혼자 나가지고 나한테 걸렸잖아 전화하는 거. 아 그래 그래. 아이 그래. 전화 걸렸는데. 니들. 아이 똑같아. 아 진모야. 진모야 진모. 아 진모 아니라. 지진모. 지진모야. 그때는 술을 안 아니 먹었잖아. 진짜. 석진 형이 야 나는 먼저 갈게. 이거 무슨 뭐 어디 뭐 일이 있다고 그랬나?
내가 한 40분 있다가 이제 형이랑 6만년을 헤어지고 꽤 있었네. 차를 타고 집에 가고 이제 좌회전을 해가는데 낯익은 차가 차를 대고 비상등을 켜고 있는 거야. 봤더니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안테나가 있었잖아요. 근데 웬 운전석으로 안테나가 밖으로 뽑힌 채 오늘은 안 되는 거야? 다시 잡고 있었어. 어, 건수를. 다시 건수를 잡고 야, 있었어. 만나자마자 간 게 아니잖아요. 다 하루 종일 놀다가 아니 근데 집에 아, 간다고 그랬잖아. 비슷한 맥락이야. 이러고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와서 술 사달라고 그러는 애가 진모야. 지진모 빠져. 니들 진모의 디테일한 상황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어? 뭐야? 뭔데요? 5시 약속인데 12시에 내과에 갔는데 갑자기 종양이 발견됐어. 에이 그럴 수 있잖아. 아이 그거 아니잖아. 오빠 급해. 만나야 될 것 같아. 아 그럼 저게 나겠죠. 이거 제거해 말어. 아니 그럴 수 있잖아. 만약 그런 상황이면 여기 있겠다 그러는 그 남자친구가 미친 그래, 거지. 아니 말이 안 돼. 뒷얘기를 들어봐야 돼. 아 저는 진모는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 쿨하게. 또 자기가 진모라고 해. 정말. 연애할 때는 무조건 보내줘야 그래, 된다고 그래. 생각하고요. 저는 3번 도혁이. 왜? 어. 걔가 잘못했어. 뭐. 네. 저 정도 시간 보내고 사실 먹었으면 반반 내야죠. 여기? 아니 양준 입도 안 됐대요 형. 양준 입도 안 됐어. 아 근데 이게 견적이 얼마나 왔는지가 중요한데. 형 고급 양주는 기본 저 100이야. 저 20만 원 나왔지? 고급 양주. 자 안주까지 하면 50 나오죠. 이거 50 나오지. 넘어요. 나오지. 70 넘지. 나오죠. 야하지. 저 다른 거 모르겠는데 도희가 제일 낫긴 해요. 왜냐면 술을 안 먹잖아요. 술을. 근데 SNS 업로드한 건 조금 야골라요. 그래 그러니까. 즐길 거 즐겼잖아. 업로드했잖아. 아 이거 열받는 부분 맞네. 술이 비싼 건데 술을 안 먹었는데 그걸 돈을 낸다는 거 자체가. 근데 SNS에 만약에 그렇게 썼으면 뭐라고? 오늘 내 돈 내산 나 그럼 오늘 내 돈 내산 나 그럼 거기 댓글 달면 되지. 내가 샀는데 이렇게 댓글. 아니 내 친구 차 좋은 거 탔는데 그거 SNS 업로드한다고 그래. 내 친구 차 할부감 내가 N분의 1로 해야 되는 거 그렇지. 아니야? 그렇죠 형님. 자 우리 다음은 기준이. 예. 새놈 다 쓰레기인데요. 새놈 다 쓰레기인데요. 야, 저기 순위가 어떻게 돼? 나쁜 놈 순위가. 저는 진모 도영 매트. 진모가 제일 나빠. 진모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약속에 대한 게 약간 예민하고요. 저는 우선 돈도 돈이지만 좀 약속을 더. 그렇죠. 맞아. 진모 나빠. 진모가 들어가자마자 안주랑 양주 보고 나간 거야. 짠 거야. 아, 가능하다. 야, 가능하다. 무조건이야. 아, 가능하다. 아, 가능하다. 이거 무조건 엠빵이네. 아, 안 돼, 안 돼. 나도 그냥 돈이 없으니까, 그럼. 백포야, 백포. 쨘대. 아, 근데 진모도 이제 여자친구와 약속이니까 한 번 정도면 이해해 줄 수 있지. 안 되지. 아니, 한 번 정도는 그럴 수도 있지. 안 돼. 아니, 그런 적 있나 봐. 막 여자친구 무서워가지고 막 간 적이 있나 봐? 너 옛날에 먼저 안 갔어? 아, 그거 얘기할 거야. 얘기할 거야. 너 애기 세 명이야. 너 완전 애기가 드림이 오케이, 알았어. 프로그램인데. 오케이, 알았어. 솔직히 진모가 한 20 내고 갔으면 깔끔하잖아. 아, 그럼. 그래, 그치. 아, 나 진모가 좀 내고 갔었어야지. 맞아. 그래서 진모가 나빠. 왜냐면 어쨌든 미리 약속을 했고 당겨져서 간 거니까. 미안하니까 돈 좀 내야지. 어, 내야지. 미안하니까 내야지. 그렇기 또. 때문에 약속을 잡은 것보다도 내지 않고 간 진모의 잘못이. 돈 때문에 싸우는 거네. 저는 무조건 진모. N분의 1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치. 네. 아, 저는 그래요? 약속 있어서 가더라도 조금이라도 주고 미안하다 내가 약속 있어서 가니까 이거 조금 보태서 써 이러고선 가야 돼. 야, 너 N분의 1 해줄 것도 한쪽 있냐? 너네 양세찬, 전소민, 너네 동생들, 야, 너네 맨날 형들 돈 쓰고 야. 니들이 언제 한 번 쓴 적 있어? 형이 술이나 한 번 사줬어 우리를? 하야 그치? 그만해. 살게 살게. 언제 N분의 1 살게. 뭐라 뭐라. 내가 N분의 1 하라, 내가 회식 하라고 내가 누구한테 돈 줬는데 삥땅 쳤어 진짜. 삥땅 쳤어. 그리고 너도 야 아니 얘도 웃긴 게 양세찬이 이중 약속 잡아가지고 회식하다 간 적 있어요 중간에. 너 다른 팀 만나러 갔잖아 술 먹다가. 언제? 우리 그때 여기 동생들이랑 아주 술 먹다가. 진모 같은 놈이네 진모. 아 KBS. 너 KBS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중 약속 잡아놓고 근데 내가 내가 아니야. 아니 나는 회식하라고 중간에 누가 삥땅 쳤어 진짜. 아, 그거 나 아니에요 무슨 삥땅까지야. 야 나 잠깐만 나 지금 갑자기 생각나고 있어. 네. 하하. 뭐? 너네 집에서 우리 저기 회식 많이 했는데 네. 막 고기 잘라주면서 네. 너 왜 자꾸 네가 추가 주문했어? 아 삥땅을 쳤어요? 아 그래요? 아니 그리고 아니, 나는 복분자 안 마시는데 자꾸 복분자 마시라고 막 꺼내주고 그리고 자기가 고기 썰어주면
갑자기 막 팁 달라고 막 나왔다 이렇게. 아 이러다 팁 달라고 막 나왔다 이렇게. 아 이러더라고. 야 그리고 소주 5천 원짜리인데 왜 3만 원짜리 시켜? 그만하고. 하여 근데... 좋은 날 아니야. 좋은 날. 근데 그것도 제가 영업을 한 거니까. 아 인정. 아, 장사잖아 장사. 예. 잘했어. 여기 동업자 아니야. 근데 뭘 갑자기 인정이래 또. 잘했어. 정국이가 얘기하니까. 동업자 인정. 인정이야. 야 먹고 살겠다고 아. 일한 거를 그걸 아. 인정. 그래. 자 일단 그러면 각자 한번 누가 제일 잘못했는지. 예. 자 하나, 둘, 셋. 도혁이. 매튜. 에? 매튜 뭐? 아니야? 저는 진모예요. 재석이 우리도 매튜예요. 우리 매튜야 매튜. 부담스러워 돈. 와 도혁, 도혁이 있네. 나도 진모. 진모예요. 진모 진모. 아 매튜가 꼴값은 맞는데. 제작진이 아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분들에게 저희가 점수를 드릴게요.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하나 둘 셋. 1번. 1번. 매튜. 1번이요. 매튜 매튜. 제작진들은 1번이 가장 나쁘다고 말했기 때문에 두 분한테 1점씩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매튜지. 매튜. 고급 양주. 그래 이거. 다음 상황 보여드릴게요. 네, 네. 지금 이것도 인터넷에서 되게 이슈가 되는 와, MBTI 실제로? 성향에 따라서 잘못했다, 잘했다를 많이 다르게 생각하시는 거더라고요. 전시회를 보러 가기로 한 가장 잘못한 사람. 전시회를 보러 갔다고? 어. 구하기 힘든 전시회 티켓을 어렵게 얻은 라인은 평소 절친 모네 다미와 함께 전시회를 가기로 약속했는데 오케이, 좋아요. 전시회장에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한 라인 모네와 달리 그렇지? 늦잠을 잔 다미는 30분 지났음에도 여유 아 최야 아, 진짜 다미. 너무 싫어. 일단 맞고 시작해야 돼. 엎드려 고쳐. 아, 너무 싫어. 다미는 일단 엎드려 고쳐야 돼. 너무 싫어. 이거 너무 화나죠. 아. 자 모네는 내 친구도 오늘 전시회 본다고 해서 같이 보기로 했다라며 상의 없이 라이와 다미가 모르는 친구를 쳐. 쟤도 잘못됐다. 아. 야 모네는 진짜 눈치가 너무 없는 애구나. 전시회 정도 나쁘지 않은데 뭐 어차피 아니, 왜, 따로 가도 뭐... 되잖아 전시회. 아. 자 일단 전시회 입장을 하기 위해서 라이가 티켓을 꺼냈는데 알고 보니 라이가 예약한 날짜. 아. 그치. 아. 아 근데 라이는 웃긴 애네. 라이는 개구멍이다 개구멍. 나 저런 애 웃긴 애야 그냥. 어 오늘이 아니, 아니다 내일이다. 와와와. 야 오늘이 아니래. 아, 내일이다. 개구멍이다. 라이 같은 상황은 어? 가끔 생겨. 생겨 라이. 생겨. 라이는 어, 웃기다. 생겨. 라이 같은 애들 은근히 많아요. 어 많아. 아 많아. 와 진짜 나 그런 적 있었어. 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자 다미는 어떤 상황이냐면 어. 이제. 라이모네는 이제 정시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얘를 이제 30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지금 못 들어가고 앞에서 네. 열이 받았어. 근데 저 멀리서 오는데 여유 있게 걸어와. 저런 씨. 여유 있게 걸어와. 저런 씨. 걸어? 아니 걸어? 이거예요 상황이. 뭔지 알죠?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어차피 전시회는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그럼 그럼. 그럼 너, 그게 중요하지. 너 늦게 오든 말든 우린 우리 거 볼게. 아 그렇지. 아, 이거지. 바로 버리는 거지. 그럼 알았어, 뭘 기다려? 알았어. 아니 진짜 그럴 수 있어. 알았어. 뭘 기다려? 버리면 내가 되지. 내가 볼 때 기다린 사람이 잘못된 거야. 아 전시회 먼저 보면 되잖아. 근데 솔직히 라인은 그냥 귀여워요. 귀엽고 아니, 귀여워. 다미는 어차피 전시회니까 늦게 왔으니까 지가 볼 만큼 보는 거니까 상관이 없고 모르는 친구를 상의도 없이 데려온 모네가 전 제일 싫어. 맞아. 나도 제일 싫어. 저는 무조건 모네. 왜냐면 그렇게 셋이 모르는 친구가 만나면 일단 대화가 안 되고 당연하지. 자기들끼리만 하고 그렇지. 싶은 얘기가 있는데 공감도 안 되고.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 불편해. 그런 경우도 있어요. 모르는 친구 데려오고 지는 먼저 가는 경우. 아. 얘 그랬잖아요. 예전에 한번 그랬지. 아니, 술자리는 내가 그럴 수 있어. 그냥. 근데 요거 이제 친구는 모르는 친구 와도 아, 뭐 진짜 민폐를 끼치는 애 아니면 뭐 새로운 또 좋은 인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전시회라는 게 사실 그냥 러프하게 이렇게 그냥 다니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뭘 어쩌나요? 아니 뭘 어떻게 다녀요? 아니 근데 거기다 전시회 안 가봤죠? 전시회요? 아니 형 누가 전시회를 보고 봐요? 아니 전시회 아니 뭐 이렇게 봐 러프하게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 뭐 전시회를 뭐 팔짱 끼고 다니고 다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전시회 이렇게 가? 전시회 그냥 러프하게 줄 따라서 쭉 갑니다. 아, 뭐 이렇게 아, 웃기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누가 나쁘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저 걸어온 담이 약속 시간 해놓고 저 예, 저 혼나야지. 저는 약속 시간. 저는 약속 시간 늦는 거 정말. 아 이번에 좀 나랑 많이 맞는다. 여러분 근데 궁금한 게.
라이한테 왜 이렇게 관대해요? 아니 라이가 라이가 실수하지만 저런 일 조차 없어. 사실 그래. 맞아. 그것도 맞아. 라이가 제일 잘못한 거 아니야? 저거 그냥 깔깔거리고. 아, 그래. 밥이나 아니, 먹으면 가면 돼요 사실. 어쨌든 노효석 그날 전시회를 못 보는 거네요. 그래, 못 보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사실 실제 일어나면 열은 받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 웃을 것 같아. 나는 솔직히 라이는 귀여워. 나도 라이 웃겨. 이거 아니야. 라이는 너무 큰 잘못을 했어. 솔직히 그거 모르는 친구 와도 전시회를 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 보는 건데 근데 전시회 안 하고 그날 전시가 없어 그러면 그때부터 애매해지는 거야. 모르는 근데, 사람 내일. 근데 이거 봐봐. 같이 태도를 봐봐요. 라이는 미안해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었는데 미안해 막 이렇게 당할 것 같은데 담임이 그냥 이렇게 오는 거잖아. 아니 맞아 커피 마시는 화가 나 있는데 이 태도의 아니, 태도의 문제지. 야 여유롭게 야 그게 아니라 태도가 여유롭게 걸으면서 이런지 어떻게 하냐. 태도가 여유롭게 걸으면서 이런지 어떻게 하냐. 아니지 아이 전혀 아니지 그게 아니지 그건 아니지 딱 봐도 코딱지 하면서 걸었을 거야. 이거지 어떻게 알아? 전혀 미안하지 않았지. 저 상황이 그거야. 이 이후의 스케줄이 라이 때문에 어색해진다니까. 전시회 보러 왔는데 모르는 친구. 아 라이가 그래도 좀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라이 좀 챙겨줘요. 네가 어떻게 잘하려고 했는지 웃겨. 라이 그래도 되게 예뻐. 실수야. 나 예뻐? 예뻐 예뻐. 형 나 소개시켜줘. 왠지. 아니 라이한테 너무 관대하네. 아 이거 근데 담이 아니면 모네인데. 모네. 모르는 사람이랑 톡방 만들어봐. 얼마나 짜증난데. 근데 모네도 진짜 경우 없어. 아이 담이지 씨. 라일 수도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담이야. 나도 담이. 난 담이 들어. 담이야. 라이. 담이지. 난 모네. 와 MG들은 또. 라이 있어? 와. MG들은 담이야, 또. 담이. 라이. 담이 말이 안 돼. 와, 라이 있어? 담이야 담이. 야 라이한테 되게 관대하네. 라이한테 왜 이렇게 관대? 자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담이가 3번이고요. 모네가 2번이고 라이가 1번입니다. 자, 하나, 둘, 셋! 1번, 있다, 1번. 3번. 아, 2번! 형, 2번이다. 2번도 많아. 하나, 둘. 3번 비슷해, 3번, 2번 비슷해. 4, 6, 3, 4, 5, 6, 7, 8, 9, 10, 2번 13개. 네. 2번 승리. 네, 오케이. 2번이 13개로 2번 모네 고르신 분들에게 1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태기 커플의 위기. 아하. 연애 10년 차 권태기를 겪고 있는 영숙과 상철. 자, 이에 크게 상심한 영숙은 평소 본인에게 관심을 보이는 상철의 친구 정식. 에이라이 씨. 야이. 만약에 너랑 사귀고 있는데 갑자기 니네 형한테 위로를 받은 거야. 아이 씨, 운영하지 마. 돼, 안 돼. 아니, 돼? 영숙아, 아주 남박구나 너. 영숙아. 끝내고 가야 돼! 근데 딴 데 가서 위로를 받아? 야! 프로젝트가 아무리 바빠도 만날 시간 없어! 그래 싸워! 사랑하라! 싸워라! 프로젝트 날리고 단칸방에 살아! 네가 살아! 2번이 13명으로 2번이 가장 많았고요. 그래서 영숙을 선택하신 분들에게 1점씩 드리겠습니다. 상철이도 잘못했다.